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취재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90일간 못다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회부 이윤상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검팀과 기자들이 수고했다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소 이례적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자리였는데요. 이번 수사에 대한 여러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아빠도 좀 바꿔봐. 누가 한 말일까요? 아빠도 좀 바꿔봐. 도대체 뭘 바꿔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바로 이용복 특검보의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네. 이규철 특검보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고 옷차림까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용복 특검보 딸들이 규철이 아저씨 사인을 받아달라면서 아버지도 외모에 좀 더 신경 쓰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30명 가까이 기소를 해서 역대 특검 중에서는 가장 풍성한 성과를 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특검이잖아요. 자, 이제는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하죠? 네, 이런 재미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용복 특검보 앞으로 진행될 재판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뒤에 보이는 식당만 가면 난리라고 하는데 뭐 대충 짐작에 갈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특검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특검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특검 사무실 근처 식당에 특검보 4명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 다른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데요. 네. 이규철 특검보를 알아보고 반기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고요. 특히 네. 여성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접촉을 한 게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판문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에 대한 뒷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후일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종전 차관 등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이 문체부를 장악한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수사가 일사천리였다고 하는데요. 네. 특검이 문체부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일부 직원들은 자료를 이미 다 모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문영표 전 장관이 있던 보건복지부 분위기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증거는 확실하다며 수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문제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모두 청와대 관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내 부인 병원 신세라고 돼 있는데요. 네, 아, 그런 일도 있었나 보군요. 네. 자, 그럼 특검팀 어떤 부인 중에 누군가 좀 아팠던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박영수 특별검사의 네. 얘기입니다. 최근 시위대가 박영수 특검 자택까지 찾아가 탄핵 반대, 특검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박 특검의 부인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동네 주민들에게도 미안해서 법원에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어떤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박영수 특검, 최순실에 대해서 뭔가 묵직한 한마디를 했다죠. 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해 대통령과 너무너무 가까웠던 사람이라며 국민에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죄하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진술 녹음과 녹화에 반대하면서 결국 대면 조사가 불발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대비해 질문서만 50쪽을 준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CJ그룹이 이른바 좌파로 찍힌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만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면 CJ를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상 기자 오른쪽에 보면 오늘 숙제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 간담회에서 나올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장시호 씨 얘기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는 장시호 씨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요. 이용복 특검보의 경우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장시호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용복 특검보에게 안녕하세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올 때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날 또 조사를 받으러 온 장시호 씨가 이규철 특검보와 마주쳤는데 이때는 오늘 숙제 받았어요라며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컴퓨터로 뭔가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숙제는 자술서 작성을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친절한 COC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특검과 기자들 간의 분위기 굉장히 훈훈했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는 점이 특검팀과 기자들의 공통점일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양측이 이 기간 동안의 노력을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쩐 동료 의식까지 생겼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이윤상 법조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